안녕하세요. 하보람의 리얼타임 하루 요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48일 동안 생활 밀착형 요가로 하루하루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자만 있으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오피스 요가를 진행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엔 두 번째 서서 할 수 있는 오피스 요가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공간 그리고 틈새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요가고요. 같이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대표 동작은 파르스보타나사나로 오래 앉아있어 짧아진 골반과 허리 주변 근육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자세입니다. 먼저 서 있는 상태에서 두 발의 안쪽을 안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실 거고요. 두 번째 발가락이 나란히 11자가 되도록 맞춰줍니다. 두 번째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를 나란하게 놓으실 건데요. 그 상태에서 발목에서부터 무릎, 골반이 바닥과 수직면에 놓입니다. 양손으로 골반을 가볍게 짚어서 골반이 앞뒤로 기울어져 있지 않도록 바르게 세워주고 복부를 조금 더 들어 올리고 가슴이 무너지지 않게 가슴의 앞쪽 쇄골의 아래도 조금 들어 올려줍니다. 양팔을 골반 옆으로 떨어뜨렸을 때 어깨 양쪽이 조금 더 뒤로 아래로 바닥을 향해서 낮아질 수 있게 어깨 끝에 긴장감을 조금 더 덜어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턱이 앞으로 나가 있지 않도록 목을 조금 더 뒤쪽으로 밀어내 턱을 당겨줍니다. 정수리를 곧게 밀어내고 척추 뒤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하나하나 들이쉬는 숨에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 천천히 부드럽게 이완해줍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어깨가 귀와 조금 더 멀어집니다. 이제 거기서 많이 긴장하고 있는 목 주변 근육을 먼저 풀어줄 텐데요. 오른손을 허리 뒤쪽으로 가져가서 오른손가락이 허리의 바깥쪽을 향해 최대한 멀리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꼭 손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깨를 최대한 뒤로 당기고 아래로 끌어당겨서 오른 어깨를 아래쪽으로 늘어뜨려 주실 거고요. 그 상태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턱을 당긴 상태에서 왼쪽으로 고개 멀리 기울이고 이때 왼 어깨 올라가지 않게 두 어깨 바닥에서 나란하게 유지해줍니다. 이제 왼손을 가져가서 오른 머리의 측면에 가볍게 올려둡니다. 힘을 줘서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턱을 가볍게만 천장을 향해서 돌려줍니다. 앞쪽이 아니라 천장 쪽을 향해 돌려주고 이제 숨을 내쉴 때마다 목을 조금 더 멀리 보내려는 힘과 오른 어깨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을 느껴줍니다. 숨 내쉴 때 조금 더 오른 귀와 어깨 멀어지고 세 번 정도 더 깊게 호흡을 이어갑니다. 숨을 깊게 내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왼손을 가져가서 왼쪽 머리의 측면을 한 번 더 밀어주며 머리로 손을 밀어내는 힘으로 오른 어깨에서부터 오른 귀를 조금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숨을 깊게 내쉬며 귀와 어깨 최대한 멀어졌다가 천천히 숨 내쉬며 왼손 아래로 고개 제자리로 가지고 오고 오른팔도 풀어줍니다. 반대쪽도 이어갑니다. 왼손 왼팔을 허리 뒤로 감아서 오른 옆구리 측면으로 보내주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 따라서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턱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목 뒤쪽을 밀어낸 상태 유지하고 이제 거기서 오른손 가져가서 왼쪽 머리 측면 위에 가볍게 올려만 줍니다. 무리해서 아래로 당기지 않고 이제 거기서 고개만 살짝 돌려서 턱을 천장 방향으로 가볍게 회전시켜줍니다.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지 않게 두 어깨 높이는 최대한 나란히 유지하고 호흡을 이어가며 숨을 내쉴 때마다 왼 어깨 바닥으로 끌어당기고 왼쪽 귀에서부터 조금 더 멀어집니다. 오른 어깨도 함께 올라가지 않도록 아래로 계속 낮춰준 상태를 유지하고 숨을 내쉴 때 목을 앞쪽으로 밀어내는 근육과 안으로 당기는 근육을 천천히 원래의 길이로 회복할 수 있게 풀어줍니다. 그대로 오른손 이제 머리 오른쪽 측면으로 가져가서 손과 머리를 밀어냅니다. 서로 밀어내는 힘으로 한 번 더 왼 어깨에서부터 왼쪽 귀 멀어지고 체중이 오른발에 실리지 않게 왼발 바닥 단단히 짚은 상태에서 천천히 숨들이 마시며 고개 중앙으로 가지고 오고 양팔 풀어주실 거고요. 이번에는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 그리고 머리를 앞으로 많이 내밀고 있는 분들이 가장 약해지고 늘어나기 쉬운 근육이죠. 목의 뒷면에서부터 어깨 뒤쪽으로 연결되는 근육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주겠습니다. 양쪽 어깨 나란히 아래로 떨어뜨려 주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며 턱을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목 뒤쪽을 먼저 늘려주고 이제 한 번 더 고개를 왼쪽을 향해서 회전시켜줍니다. 회전시킨 상태에서 오른팔을 허리 뒤로 감아서 어깨를 조금 더 아래로 당겨주고 왼손 그대로 머리의 뒤쪽으로 가져가 가볍게만 올려줍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오른 어깨를 살짝 으쓱하듯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쉬는 숨에 아래로 길게 끌어당겨줍니다. 한 번 더 마시는 숨에 오른 어깨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아래로 긴장감을 풀어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더 호흡하며 유지해 줍니다. 내쉬는 숨에 조금 더 어깨에서부터 목 뒤쪽을 길게 늘려주고 손으로 무리해서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도 손의 무게로 충분히 고개를 조금 더 앞쪽으로 가져갑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내쉬고 이번엔 그대로 손바닥을 이마 앞쪽으로 가져갑니다. 이마로 손을 밀어내고 손으로 이마를 밀어서 다시 한 번 더 오른 어깨 뒷편이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숨을 내쉴 때 몸의 긴장감 한 번 더 덜어내고 천천히 마시는 숨에 손 풀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이어갑니다. 양쪽 어깨 나란하게 쇄골을 양쪽으로 길게 펼쳐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턱을 먼저 쇄골 쪽으로 당겨주고 그대로 고개 돌려서 코가 오른 어깨 쪽을 향할 수 있도록 이제 거기서 왼팔 안으로 가져가서 오른 옆구리 바깥쪽 오른손으로 머리의 뒤쪽을 살짝만 손의 무게만 가볍게 올려줍니다. 마시는 숨에 왼 어깨를 으쓱해서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어깨 다시 한 번 더 바닥 쪽으로 끌어당겨줍니다. 다시 마시며 왼 어깨 위로 내쉬며 왼 어깨 뒤로 아래로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이제는 왼쪽 귀와 왼 어깨의 뒤편이 멀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호흡하며 기다려줍니다.
이제 오른손 이마 앞쪽으로 가져가서 이마와 손이 서로를 밀어내고 그 힘으로 왼 어깨 다시 한 번 더 멀리 귀에서부터 바닥 쪽으로 끌어당겨줍니다. 천천히 손 풀어서 고개 중앙으로 가지고 오시고 어깨 부드럽게 풀어주실 거고요. 어깨나 목 주변이 조금 시원해지셨을 거예요. 평소 승모근에 긴장감이 많이 들어가거나 승모근 쪽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을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두 발의 안쪽을 완전히 모아주실 거고요. 이때 엄지발가락 앞쪽은 붙이고 뒤꿈치는 가볍게 열어줍니다. 숨을 깊게 내쉬고 다음 마시는 숨 양손 머리 위로 들어올려 손바닥을 마주하고 다음 내쉬는 숨에 왼손을 왼쪽 허벅지 가까이 깊게 낮춰주며 오른손끝 멀리 사선 방향 뻗어냅니다. 다시 마시며 양손 위로 내쉬는 숨 반대쪽으로 오른손 무겁게 아래로 이때 몸이 앞뒤로 틀어지지 않게 옆면을 늘려주실 거고요. 마시면서 올라와서 손바닥 마주하고 내쉬는 숨 양손 엉덩이 뒤에서 깍지를 낍니다. 숨 들이마시며 가슴 앞쪽으로 열었다가 내쉬는 숨에 무릎을 살짝 접어서 머리를 바닥 쪽으로 무겁게 가져갑니다. 이때 어깨 한 번 더 시원하게 열어주고 다시 마시는 숨 손이 몸을 들어 올리듯 상체 일으켜 올라옵니다. 내쉬고 어깨 긴장감 풀어주고 마시는 숨에 원을 그려 손바닥 위로 내쉬는 숨 왼손의 허벅지 옆쪽으로 오른손끝 길게 뻗어냅니다.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반대쪽 오른손 무겁게 아래로 왼손 멀리 보냅니다. 다시 마시면서 양손 위로 내쉬는 숨에 어깨 뒤로 열어서 양손 깍지를 끼고 마시며 가슴 열고 이때 무릎을 살짝 굽혀주셔도 좋습니다. 내쉬는 숨에 머리 아래로 무겁게 가져갑니다. 손바닥 가능하면 안쪽에서 붙여줍니다. 어깨 멀리 보냈다가 다시 마시는 숨 손으로 몸을 들어올리듯 상체 일으켜 가져오고 한 호흡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시는 숨에 양손 위로 들어올려서 이번에는 손가락 깍지를 끼고 엄지와 검지를 위로 쭉 뻗어줍니다. 가능하면 두 팔 조금 더 열어서 내 팔뚝이 귀보다 조금 더 뒤쪽으로 갈 수 있도록 어깨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실 거고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 발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고 그 발 아래서부터 몸을 멀리 뻗어서 왼쪽 측면으로 가져갑니다. 조금씩 손끝이 멀어짐에 따라 오른 골반을 오른쪽으로 밀어내주고 이때도 오른발 아래에 체중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다시 손끝 위로 내쉬는 숨에 몸을 멀리 크게 아치 모양으로 뻗어서 보내주고 골반은 왼쪽으로 왼발바닥은 더 바닥으로 깊게 눌러줍니다. 많이 내려가려고 가슴이 틀어지거나 상체가 아래로 숙여지지 않게 몸의 옆면을 늘려줍니다. 다시 마시는 숨 상체 일으켜 올라오고 내쉬며 양손을 툭 하고 풀어줍니다. 들이쉬는 숨에 어깨 귀 가까이 쭉 끌어올렸다가 내쉬며 툭 풀어주고 다시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번에는 두 발의 안쪽을 어깨 넓이 하나 반 정도 간격으로 열어주실 거고요. 양손 골반을 짚어 골반 나란하게 맞춰줍니다. 오른발 바깥쪽으로 90도 틀어주고 왼쪽 발끝을 살짝만 안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골반이 같이 회전하지 않게 골반은 정면을 바라보고 양손 좌우로 길게 뻗어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몸을 오른쪽으로 멀리 보내서 천천히 오른손, 오른 정강이 위, 발목 위를 짚어주고 왼손으로 왼쪽 골반을 다시 한 번 더 짚어서 왼쪽 골반을 조금 더 뒤로 열어줍니다. 이때 오른 가슴이 정면을 향하고 거기서 유지하셔도 좋고 원하시는 분들은
왼손끝 천장으로 쭉 뻗어내고 다시 한 번 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왼손 그대로 정수리에서부터 연결되는 방향으로 길게 뻗어줍니다. 숨 내쉴 때 오른 갈비뼈 조금 더 앞쪽을 향하고 다음 내쉬는 숨, 고개 돌려서 오른 발등을 바라보고 다시 왼손 골반 위로 마시며 올라와서 양손 골반을 짚어줍니다. 오른발 안쪽으로 조금 더 45도 안쪽 닫아주고 왼쪽 발끝 바깥으로 열어줍니다. 양팔 다시 한 번 더 좌우로 길게 손끝까지 쭉 뻗어냈다가 내쉬는 숨, 몸을 먼저 왼쪽으로 멀리 밀어냅니다. 그대로 내쉬는 숨을 이어서 왼손, 왼쪽 정강이 또는 발목 위를 짚고 오른손을 골반 위로 가져가서 골반이 뒤로 눕지 않도록 조금 더 뒤쪽으로 열어줍니다. 이때 가슴과 어깨를 함께 열어줍니다. 여기서 유지하셔도 좋고 원하시는 분은 오른손 끝도 천장 향해 쭉 뻗어내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오른손끝 머리에서부터 길게 앞쪽으로 조금 더 뻗어내줍니다. 이때 오른발의 바깥쪽에서부터 손끝까지가 길어집니다. 숨 내쉬며 고개 돌려 발등 바라보고 그대로 오른손을 이제 아래 바닥으로 가볍게 가지고 옵니다. 오른 발끝을 틀어서 발등이 정면을 향하고 왼쪽 골반을 조금 더 뒤로 오른 골반을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골반도 정면을 향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 팔꿈치 접어서 상체를 내 왼다리와 나란하게 아래로 가져갑니다. 다시 마시며 팔꿈치 펴서 가슴 들어 올리고 내쉬며 한 번 더 상체 깊게 아래로 숙여주고 다시 마시는 숨에 상체 들어 올려서 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발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바꿔줍니다. 왼쪽 발 뒤꿈치 번쩍 들고 있는 상태, 오른 엉덩이 뒤로 왼골반 앞쪽으로 보냅니다. 숨을 들이쉬며 무릎을 펴고 가슴을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에 이번에는 상체 오른 다리 가까이 낮춰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오른 엉덩이를 조금 더 뒤로 밀어내며 거기서부터 상체를 아래로 뻗어냅니다. 다시 마시며 가슴 들어 올려 올라오고 다시 양손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두 발끝 11자를 만들고 양손 골반을 짚어 천천히 일으켜 올라옵니다. 두 발 지그재그로 안쪽으로 닫아 주실 거고요. 두 발의 안쪽 다시 한 번 더 붙인 상태. 이번에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듯 뻗어주고 그대로 오른팔이 먼저 아래로 향하도록 팔을 두 번 꼬아주시거나 한 번 또는 두 어깨를 마주 잡아줍니다. 이때 어깨 뒤쪽 날개뼈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어깨 바깥쪽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이제 오른 다리를 들어 올려서 오른 허벅지 왼 무릎 왼 허벅지 위로 발끝을 바닥에 대고 계셔도 좋고 원하시는 분은 한 번 더 발등 정강이 뒤를 감아줍니다. 천천히 숨을 내쉴 때 팔꿈치 아래로 허벅지 안쪽 서로 조여서 조금 더 골반을 아래로 낮춰줍니다. 숨을 마실 때 정수리는 위로 길게 몸이 아래로 기울어지지 않게 내쉬는 숨 조금 더 무릎과 무릎 허벅지 안쪽을 조여주고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내쉬는 숨에 오른 다리를 풀어내며 상체 아래로 숙여서 양손 머리 위로 가지고 옵니다. 내쉬며 그 팔 그대로 아래로 가지고 와서 이번에 왼팔 아래에서 두 번 또는 어깨를 맞잡고 그대로 무릎을 살짝 접어 오른발로 체중을 가져갑니다.
오른발 바닥에서 들어올려 무릎 허벅지 위로 발끝 바닥에 대고 자세를 똑같이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정강이 뒤쪽으로 발등을 한 번 더 교차시켜서 허벅지 안쪽 꽉 조여내고 골반이 회전하지 않게 골반 정면을 바라봅니다. 팔꿈치 바닥으로 끌어당기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 호흡을 더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왼 다리를 풀어서 팔 풀어 상체 아래로 깊게 숙이고 마시며 양팔 위로 가져와서 손바닥 머리 위에서 마주합니다. 천천히 숨 내쉬며 다시 준비 자세 팔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호흡을 다시 한 번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가져갑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균형 자세를 이어갑니다. 양손 골반으로 가지고 오고 먼저 두 발 나란히 둔 상태에서 왼쪽 발로 체중을 살짝 실어주고 이제 오른 무릎을 살짝 접어서 그대로 오른발을 들어 오른발 왼무릎의 안쪽 또는 발 뒤꿈치를 깊게 당겨서 허벅지의 안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허벅지와 발바닥 서로를 밀어내는 힘을 쓰고 오른 무릎이 안으로 다치지 않게 오른 무릎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골반이 들리지 않도록 골반 양쪽 나란하게 맞춰주고 이제 거기 계시거나 양손 가슴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왼발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길게 뻗어 올리고 내쉬는 숨 고요하게 호흡을 비워냅니다. 천천히 양손 풀어 먼저 골반을 짚고 그대로 오른 무릎을 안쪽으로 닫아서 오른발 아래로 가지고 옵니다. 반대쪽도 다시 한 번 더 이어갑니다. 천천히 오른발로 체중을 실어서 왼쪽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주고 왼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려서 왼발 바닥 오른 무릎의 안쪽으로 가져가고 이때도 무릎을 발로 밀어낼 때 무릎의 안쪽도 발을 함께 밀어줍니다.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은 왼쪽 발 뒤꿈치가 골반 안쪽 허벅지 안쪽으로 깊숙이 올 수 있게 당겨주실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허벅지와 발바닥이 서로를 밀어내는 힘으로 골반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바깥쪽으로 열어준 상태에서 이제 양손 가슴 앞 또는 골반을 짚고 잠시 동안 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흔들림으로도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발바닥에 체중을 계속 느끼며 자세를 유지해 봅니다. 천천히 숨 내쉬며 양손 풀어서 골반을 짚고 무릎 안쪽으로 당겨서 발 그대로 아래로 가져가 줍니다. 양팔 풀어 어깨 긴장 한 번 더 내려놓고 들이쉬는 숨에 양팔을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 그대로 몸통을 왼쪽으로 돌리고 두 팔로 몸을 안아주듯 이때 손등과 손바닥으로 골반은 정면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복부에서부터 가슴, 어깨, 고개를 회전시켜줍니다. 다시 들이마시며 상체 정면 양손 위로 내쉬는 숨에 가슴이 먼저 회전하고 골반은 따라가지 않게 고정한 상태 한 번 더 숨 들이마십니다. 내쉬고 그대로 가슴을 활짝 열어주고 다시 정면에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골반 정면 거기서부터 복부 위에서 가슴 고개를 열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양손 위로 내쉬는 숨 몸의 긴장감 풀어줍니다. 어깨 가볍게 두 발 안쪽도 편안하게
네,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동안 어떠셨나요? 이렇게 서서 이어가는 동작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두 발바닥에 체중을 골고루 실어주시는 것과 골반이 앞뒤로 눕거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겁니다. 하체가 안정감이 있으면 그 위에 상체의 움직임은 조금 더 편안하고 개운해지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